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청우 부동산님들을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주 남구에 있는 온룸 주택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해와 유치원 부근에 있는 금당로변에 있는 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온룸 주택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보시는 금당로에 남구 푸른길 독서실과 또 남구 연합경로당이 있는 이곳에서 강주대 쪽 방향으로 진입하시면은 해와 유치원과 또 한양아파트 앞쪽에 있는 15m, 20m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4층 그런 원룸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4층에는 주인이 거주할 수 있고 한 세대에 임대하며 각 층마다 다 5세대씩 임대할 수 있는 총 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실내 내부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곳에는 장산초등학교와 삼육초등고 고교가 있고 또 선명학교 등이 있는 학군이 최고 양호하고 교통편이 원활한 그런 교육도시의 위치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타원형 구분이 정경이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 4m와 15, 20m 도로의 삼거리 코너의 화살표 방향에 접해져 있습니다. 본 주택은 주월동 한양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금당로변에 신축된 13대용으로 4층 주인이 거주한 원룸형 신축 빌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교육상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으로는 총 88평,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4층 건물에 그런 아름답게 구축된 전면이 지금 20m 도로에 접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1층은 필로트로 되어 있고 2층 투룸, 3층 투룸, 4층에는 주인 세대 거주와 또 한 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승강기가 부착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15, 20m 도로와 4m 도로에 접해져 있고 승강기가 설치된 주인이 거주하고 11세대 임대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원룸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개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도 연면적 130평 4층 건물,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각 40평으로서 5가구, 4층은 44평 주인세대와 1가구 임대, 건물 방향 동향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12가구, 승강기 설치됐고 태양광 3kW 주차 7대 허가되어 있고 준공인은 2015년 10월 30일에 승인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필로트의 우편함 및 또 승강장 설치된 그런 모습들의 이모저모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임대용 투룸 및 인테리어 모습들을 이모저모를 보고 계십니다. 2층, 3층은 각 5세대씩 방 하나 또 거실 및 주방용으로 할 수 있는 투룸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투룸형 원룸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포룸의 그런 인테리어 모습들과 일부의 모습, 침실, 거실, 주방 등의 그런 모습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생활 침해상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일부분만, 인테리어 부분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주인이 또 주말만 내려오시기 때문에 깨끗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건물에는 현재 신협 융자가 2억 8천만 원, 주인 세대 제외하고 임대 보증금 4억 2천만 원에 올 220만 원 임대 중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교통이 편리한 이치와 학군으로서는 선명학교 36초등고고요. 장산초가 있으며 남구연합 경로당과 남구 푸른길 도서관에 근접한 원룸형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며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남구 주월동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조용한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동안도 다양한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